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 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다른데.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마을에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모자라.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잘한다. 나는 변화한다. 변화가 온다. 광물이 모자라.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됐고. 비스틴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나는 수집한다. 나는 듣고 있다. 저수는 내가 만든다. 나는 수집한다.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 벌바르가 내 무리를 위해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도망듭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항구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오수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자오수가 많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됐고.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진화 완료.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히페리온을 부르겠다.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보고 있다. 정수가 모자라.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답해준다. 저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는 테리, 이건 너무 나불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용암 고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정수가 모자라.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기폭력이 접근하고 변화가 온다. 능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보고이. 랜킹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지금 감시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으며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병력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레스팅 가스가 없어!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대표령이 오는 중이다. 자오수는 변화가 온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그러니 다음 전투를 기다리는 곳에 내가 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나는 다크로니 저들을 뺀다. 죽인다.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레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모든 이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허경영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사실형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변화가...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변화가 온다.
승리했다고. 어, 방송국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